제일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어요. 예. 네, 샵 0600입니다. 샵 0600. 네. 자, 지금 투표 시작합니다. 초콜릿 저기, 예. 초콜릿 세트니까 뭐 저기, 야, 옛날에 저 오프라 윈프리 쇼 봤더니 자동차를 다 주던데 이런 거 전혀 기대하지 마세요. 아, 근데 아니죠. 저희가 시청률이 계속 쭉 올라가면 자동차가 문제예요. 맞아. 아, 그리고 아까 자동차. 아이스 라떼. 아, 줄 수도 있지 뭐. 예, 아이스 라떼 100잔, 뭐 컴퓨터, 뭐 등등 여러 가지 예. 선물이 있습니다. 네. 네. 자, 클라라 씨의 네. 그 인생을 바꾼 사건이 정확히 5월 3일. 그러니까요. 시구. 어떻게 보면, before 시구, after 시구죠. 연애 인생에 있어서. 예. 아, 그거는 사실 저도 봤거든요. 저도. 아, 보셨어요? 네, 많이는 인터넷을 안 하는데, 네.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기사가. 네. 그, 진짜 대한민국 시구 트렌드를 바꾼 장본인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레깅스도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거 웬만한 여성이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아니, 본인이 시구를 직접 잡아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아, 정말이에요? 아, 정말 그 무명 시절 때 시구 하면은 검색어에도 오르고 인기를 얻을 수 그렇죠. 있다. 그런 게 항상 로망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회사로 문의가 들어왔죠. 섭외 문의가 들어와서 저 무조건 하고 싶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죠. 저 시구 할래요. 네. 그래서 꼭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게 된 클라라 거예요. 씨가 그 퍼포먼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부담을 가져요. 맞아요. 이제 아, 뭐 굴러야 되나. 그러니까. 막 날로 구르더라고. 최근에는 보니까 아. 그 이영돈 PD인가? 그분 야구공을 먹더라고요. 네? 잘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니, 이렇게. 아, PD가요? 어. 저 야구 참 좋아하는데, 그러더니 야구공을 먹더라고요. 아니, 그분 나이가 거의 6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클라라 씨 이후로 올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저기 태민과 뭐 태권도 선수 출신 그분은 맞아요. 막 굴르고 네. 뭐. 그걸 제가 패러디 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요? 굴러신 거요? 뭐 보셨어요? 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좀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날라차기 하면서 했어요. 저는. 그 클라라씨 때문에 시구를 다 모니터해요. 일본에서는 비키니 시구도 있었어. 야, 그랬군요. 야, 좋은 정보,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일단 저희가 생방송이어서 예, 예. 뭐 이런 얘기를 자를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는 예, 되도록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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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니 시구 뭐뭐 뭐. 네. 아니 재밌게 네.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네. 주기 위해서 시구를 다 챙겨본다고 아니 그럼 그 시구를 직접 네. 잡아왔잖아요. 그 네. 의상도 클라라 씨가 직접 고르신 거고요. 네. 아니 근데 왜 정말... 어떻게 그 레깅스를 고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 포즈랑 이런 거? 네,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저를 그렇게 인지도도 많지 않은 저를 불러주셔서 뭔가 부응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검색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연예인분들이 어떤 옷을 입었나. 네.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모습을 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안 입으신 게 레깅스더라고요. 아. 그렇죠, 다 네. 핫팬츠도 입고. 네, 뭐. 편안하게 입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건강미를 엄청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노출 이런 게 아니라 와, 저 여자 정말 건강 있어 보인다, 멋있다. 그 개념 시구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구 연습을 사실 엄청 열심히 했어요. 매일. 아니 근데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저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 부각이 안 됐어요. 그 의상 때문에 사실 이제 서울이 이제 서울 연고라는 구단이 LG하고 이제 두산이 있는데 그 팬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밑에는 스트라이프니까 LG고 네. 위에는 또 두산이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다 묻혔어요. 반인반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이게 뭐냐? 그런 얘기가 많았다고. 그래서 두산 팬들은 한간 소문에 의하면 뭔가 클라라 씨가 LG 팬들에게. 굉장히 뭔가 그런 거를 보여준 거다, 메시지를. 두산 팬으로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근데 LG 팬 입장에서는 화나는 거죠. 네. 왜냐면 두산 팬으로 와서 시구한다고 했는데 밑에는? 스트라이프니까. 네, 스트라이프니까. 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욕심이 좀 가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보고 싶은 욕심. 저는 그 이렇게 쫙 달라붙는 그 스트라이프 그거를 입으면 이렇게까지 네. 이슈가 되거나 어떤 반향이 있을 거라고 본인 생각 안 했어요?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진짜 계산 안 했어요? 계산 안 했어요. 저는 그 두산 유니폼이 오. 위아래가 흰색이에요. 네. 네, 그래서 흰색을 맞춘 거고 제가 이런 위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저는 건강 있는 모습으로 하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힙업, 애플 힙도 보여드리고 싶고 네. 참 시구할 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좀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항상 그 시구 한 번을 위해서요? 네, 시구 한 번을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어요. 뭐 8년 무명을 어떻게 보면 그 시구 한 번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 예, 그 소름을 아니, 날려버렸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어쨌거나 네. 뭐 이루어지긴 이루어진 거예요. 네, 정말 간절했어요. 아, 저도 사실은 시구를 한 적은 있는데 그 류현진 씨한테 저는 직접